심심할 땐 실버 티켓으로 가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먹방 바로, 자, 엽떡, 그리고 엽떡 빗세트. 여기 빗세트 다 담았어요. 그리고, 꽈배기, 그리고 핫도그는 이제, 그냥 핫도그랑 치즈핫도그 이렇게 두 종류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진영아, 추천 넘어왔다. 어제 파바 빵 먹방 보고 있었어요. 예, 맞아요. 어제 2주년 기념으로 혼자 방송했었죠. 자, 그거는 됐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떡볶이. 오, 역시 사실은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순한 맛을 시켰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아, 빵 먹방 좋으셨어요? 한번 다음에 또 빵 먹방 한번 준비해 볼게요. 아, 지나면은 순한 맛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마이크가 좀 괜찮나 봐요. 진영아, 먹방 때를 제외하면은 다이어트 식단은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형이 몸이 터져 죽을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우, 너무 맛있네. 아, 근데 엽떡 진짜 너무 맛있어. 사실 엽떡이 되게 맵잖아요. 매운 것만 그거 했는데 이게 착한 맛이 나오고 정말 맛있어진 것 같아요. 진영아, 칼로리 적은 게 뭐야? 응? 생각을 해봐. 우리 생각을 해보자. 칼로리 적은 게 과연 뭘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난 맛있게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0칼로리로 섭취하고 있는 거야. 응? 양배추를 나보고 5kg를 먹으라고? 엽떡의 단점 지금 튀김이 너무 맛이 없어요. 튀김만 보완하면 진짜 맛있을 텐데 왜 튀김을 보완 안 하는 거야? 새로운 신선한 고구마 튀김, 오징어 튀김 이런 거 있으면 정말 맛있는데 엽떡은 좀 튀김을 좀 비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 떡볶이는 완벽해. 아니야. 아니, 쓰레기 수준은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먹다가. 아, 엽떡 튀김은요 좀 모자란 겁니다. 그 쓰레기까지는 아니에요. 예. 저는 비하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그래? 내가 언제 엽떡이 그렇다 그랬어? 응? 엽떡은 튀김 맛이 없다 그랬지 언제요? 아, 치즈 밑에 있어. 이게 뒤집으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거지. 치즈 항상 있어. 아우, 진짜 맛있다. 아, 이것도 조금 매워. 와. 전 학고 BJ라 나무 위키 안 올라가요.
형은 좀 원래 먹방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면서 이런 걸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 어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 조심해. 조심해 그거. 아, 이게 마이크 여기 달려 있는데 조금 크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요. 조심합니다. 아마 다시 영상 올라갈 때는 좀 크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있죠? 마이크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미안합니다. 아마 다시 보기를 보실 때는 아마 이 마이크에 녹음된 걸 할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건 도와드릴 수가 없네. 아이고, 휘그로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진영아, 자제해야 돼. 형이 널 강퇴할 순 없잖니. 좀만 자제하자. 너무 지금 과해. 형의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 여기 넘어가면 너 바로 강퇴야. 그러지 말자 우리. 아유, 입금을 하실 거냐고? 진영이 이 녀석아, 형이 이거 해서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입금을 해? 아유, 부월님,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열심히죠. 열심히인데, 잘 안 돼요. 쉽지 않더라고. 아니 무슨 야 그런 걸 왜 자꾸 권한해 달라 그래 방송을. 그런 거 좋지 않아. 너무 맛있어.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냐고요? 지금 생각은 안 해봤는데 교회 가야 되지 않을까? 아, 교회 가가지고 밥이나 얻어먹고 엄마랑 집에 가가지고 좀 놀다가 그러다 오지 않을까요? 아, 저 교회 열심히 다니죠. 딱 봐도 교회 다니게 생겼잖아요. 좀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 저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이라서 약간 교회에 있는 게 어울리죠. 그렇죠? 당신의 착각이라고. 딱 봐도 선하게 생겼잖아. 선하게요. 아니, 저는 그런 편견이 표현 좀 싫은데, 아, 저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욕을 하면 안 되거나 폭력을 쓰면 안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맞아요. 이거 엽떡 잘 먹는 이유는 엽떡 가장 순한 맛이라서 그래요. 아, 엽떡 순한 맛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게 어떤 맛이냐면 세상 떡볶이 중에 가장 맛있어요. 진짜. 옛날에는 중간 맛이나 뭐 이런 거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와, 엽떡 순한 맛 진짜 맛있어요. 진짜 세상 떡볶이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이게 그 감칠맛이 엄청 돌아요. 이게 이해할 수 없지만 적당히 맵고 감칠맛이 엄청 돌아요. 그래서 와, 이게 튀김만 완벽하면은 정말 맛있어요. 와, 엽떡 순한 맛이 누가 먹냐고요? 실버 티켓이요. 진짜 맛있는데? 아니, 추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진라면은 매운맛을 먹어야지. 그게 국룰이지. 근데, 엽떡은 순한 맛이 국룰이라니까요. 아니, 착한 맛. 아니. 엽떡은 착한 맛이 국룰이에요. 여러분, 국룰을 따르세요. 아니.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핫도그를 한번 먹어볼까, 그럼? 요게 그냥 핫도그. 오은유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요리야소왕. 신전 떡볶이는 맛이 없어요. 이거 죄송한데 신전 떡볶이는 너무 그 매운맛은 맛있어. 근데 카레향이 너무 많이 나가죠. 카레향이 너무 많이 납니다. 신전 떡볶이는 약간 좀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신전 떡볶이는 좀 잘못된 맛이라고 저는 느껴요. 와, 지지네. 와, 너무 맛있는데. 와. 아, 근데 찹쌀 맛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맛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엽떡에는 소세지가 들어있어. 그게 너무 맛있어. 와, 소세지가 진짜 최고야. 소세지를 떡볶이에 넣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 천재가 틀림없어요. 진영아, 네가 뭘 안다. 오케이. 맞아. 엽떡은 메추라리 짱이야. 그래서 내가 저번에 메추라리 30알을 넣었다가 아줌마한테 뒤지게 맞았어. 그렇게는 추가 안 해준대. 30개 추가한 사람 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엽떡 메추리알 진짜 맛있어. 계란은 그 맛이 아니야. 야, 30개 넣는 사람 나밖에 없대. 아, 또 그거 있지. 그 뭐지? 또 신전 떡볶이는 또 그 오뎅 튀김이 너무 맛있어요. 오뎅 튀김 진짜 맛있어. 나 때문이라고? 야, 난 못 먹었어, 임마. 나 못 먹었다고, 그때. 그럴 필요까지 있나? 과메기도 맛있어.
야, 근데 그거 맛있어? 퐁듀는 맛있을까? 안 맛있을 것 같은데? 이번 거는 말 없는 먹방이라고 못 올립니다.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대화를 하면은 말이 있는 거지. 하지만 혼잣말을 보통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혼잣말은 자기 생각과 비슷한 거야. 그래서 그거는 말 없는 게 맞는데 이건 말 없는 게 아니지. 몰라요. 요번엔 논리에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우길래. 원래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요번엔 그냥 우기겠습니다. 혼잣말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치즈 핫도그인데 이건 빨리 먹었어야 된대. 이건 빨리 먹어야 된대. 와. 뭐야 이거? 아, 식었어. 아, 죄송합니다. 이거 사온 게 좀 식어가지고. 근데, 오, 완벽하네. 여기 치즈가 넣어가지고. 오, 진짜 맛있네, 이거. 이거 그냥 지금 식어도 맛있어. 맛은 있는데, 비주얼이 별로라서 그렇지. 아, 치즈가 없어졌어. 잘못 나왔어 이거. 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이거. 사기당했다 씨. 사기당했다 씨. 오랜만에 또 치즈튀김 먹고 싶네. 아, 맛있을 것 같아. 아니 뭐 뱃속에 치즈가 많습니까? 제가 요즘 돈이 없어가지고 치즈를 못 먹고 사는데. 장사 첫날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사실은 원래
떡볶이는 국물만 먹어요. 떡볶이는 국물만 먹고 원래 순대랑 튀김만 먹는 사람입니다. 제가 엽떡이 아닌 떡볶이는 잘 먹지 않아요. 근데 오늘 순대를 사러 딱 보니까 순대집이 문이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떡볶이만 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유튜브에서 한번 이제 와, 왜 순대를 소금에 안 찍어 드시죠? 와, 극혐이네요. 어머, 싫어요 누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싫어요 누른다 그랬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엔 꼭 소금 먹겠습니다 그렇게 댓글 남겼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까지 순대를 못 먹고 있죠. 그래서 오늘에야말로 이제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순대를 안 팔더라고. 순대는 뭐니 뭐니 해도 염통이 제일 맛있죠. 염통. 확 염통. 와. 염통 딱 썰어서 아우 진짜 그게 와 최고인데. 허파도 맛있고, 아유, 갑자기 순대 먹고 싶잖아. 어우. 아니 뭐 순대를 짐승처럼 뜯어 먹어요. 저 이래 봬도 그렇습니다. 아, 뭐라 할 말이 없네. 뭔가 핑계를 대야 되는. 아니 근데 순대는 그렇게 못 먹어 진짜로. 순대가 터지면 막 그 불편하더라고. 아, 근데 아 순대 있으면 지금 딱인데 순대가 없네. 아. 순대만 딱 있으면 딱 좋은데. 어이, 칼자국 났네. 아니, 이제 최강 조합에 하나를 빠뜨리는 게 아니라 아니, 못 구하는 걸 어떻게 할게요? 못 구하는 거. 아, 어제 빵먹방 진짜 좋았는데. 요즘 먹방 진짜 완벽한 먹방만 하지 않아요? 돈 진짜 많이 나오는데. 물론 오늘은 좀 저렴했습니다만, 평소에 돈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번주 양식 먹방 때도, 야, 그때 얼마 썼지? 5만원 썼나? 어제 빵만 해도 4만원 넘었어요. 4만원 가까이 됐었어, 그거. 4만원 넘진 않았어, 미안해. 이제 회만 먹으면 되겠다. 회 먹고 싶다, 회. 방어철인데, 그 수산시장 가서 회 먹었으면 좋겠다.
제 10분의 1을 어떻게 먹어요? 13kg면. 응? 말이 돼야지. 어, 매워. 어, 그래도 맵다. 어, 매워. 물론 142kg인데, 아, 13kg, 아니, 10분의 1 정도 된다, 이거지. 와, 근데 그 큰 방어가 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소름이다. 아, 이거 야채예요. 야채는 안 먹습니다. 여기 깔아놓을게요. 야채는 몸에 해로우니까, 야채는 안 먹어야지. 아니 뭐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40이나 130이나 이제 별 차이 안 나요 이제. 여러분들 와 어디 사람 140kg. 실제로 130kg랑 140kg는 구별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어? 저도 이제 사회 돌아다니면은 세상 돌아다니면은 저 막 한 120 넘게 안 보여요. 아, 한 110kg 정도밖에 안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 무슨 140kg로 보겠습니까? 예? 어? 딱 봐도 한 110, 뭐 100kg 조금 넘게 딱 생긴 거지. 응? 응? 100kg 좀 넘는 교회 오빠 스타일 딱 저 아닙니까? 응? 딱 봐도 160 정도로 보인다고? 아니에요. 160 아니라고요. 아니야. 여러분. 아. 미안합니다. 아, 윈도우 알림이 떴네요. 보통 이제 내 말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구별을 못해. 130이나 140이나 어? 누가 보면 제가 유민상 그 아저씨보다 저 뚱뚱하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물론 유민상 아저씨가 밥 한 끼 더 먹으면 나랑 비슷할 수 있어. 어, 그 정도 차이긴 한데 누가 봐도 내가 더 날씬해 보이잖아. 그쵸? 187kg예요? 아니 187kg야? 나 140kg라고 하는데? 와, 아 키가 깜짝 놀랐네. 다른 걸 안 샀더니 물린다 좀. 아, 꽈배기부터 먹어야겠다. 여러분 순대는 제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순대 내가 안 사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안 파는데 어떡해. 여러분 미안해. 물 좀 먹겠습니다. 아니 뭐 9회 초반까지
시원하다. 너무 맛있네. 근데 전 떡볶이 국물에 뭐 섞어 먹는 거 별로예요. 볶음밥도 좀 약간 별로야. 저는요, 약간 갬성충인데, 갬성충. 약간 감성으로 밥을 먹고, 감성으로 뭔가를 말하죠. 그건 제 감성이 아니에요. 제 감성은 말이죠. 아무튼 그래요. 아니 더럽게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아니 감성충은 어쩔 수 없다니까. 그 감성이 안 나오면은 그 음식 못 먹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니 뭐 선동을 해. 선동열이야. 자. 자, 오늘 먹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느라 너무 고맙고요.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엽떡하고 핫도그 꽈배기 한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네요. 조합이 뭐 핫도그랑 뭐 엽떡 조합이 괜찮다고 했는데 그냥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난 그냥 엽떡 따로 먹고 핫도그 따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자, 그럼 편안하게 드시고 저는 다음 먹방 영상 혹은 다음 먹방 생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멋진 모습으로 다음에 뵙자고요. 그럼 안녕. 소통방송 해야지.